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정이 끝나고 교정 유지 장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화면에 굉장히 많이 비치는 직업이라서 치아 미백은 물론 치아 관리까지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스케줄 때도 이렇게 양치 도구를 챙겨 다니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케일링을 받고 그다음 양치질을 해도 남는 찝찝함이 있잖아요. 그 찝찝한 느낌을 저는 아쿠아픽의 구강세정기로 해결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쿠아픽의 구강세정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요즘은 아쿠아픽을 사용해야만 양치질이 끝났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아쿠아픽 구강세정기의 구성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본체와 물통, 충전기, 제트팁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본체와 제트팁을 끼워주고 물통에 물을 충전해줍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고 일반 모드, 부드러운 세정 모드, 잇몸 마사지 기능까지 세 가지 세정 모드가 있는데, 저는 보통 부드러운 세정 모드를 사용하니까 오늘도 부드러운 세정 모드로 사용해줄 거예요. 제트팁이 치아 잇몸에서 90도가 되도록 잇몸을 따라 물줄기를 분사해줍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압 세기에 놀라시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실 수 있으니까 소프트 모드에서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저는 이걸 물로 하는 치실이라고 생각하고 필수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도 잘 쓰지만 여행을 가거나 장기 출장을 갈 때도 챙겨가서 정말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제품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매운 돼지 갈비찜을 먹었는데, 다 좋은데 고춧가루나 찌꺼기가 좀 많이 끼는 음식이잖아요. 제가 양치를 하고 아쿠아픽을 통해서 찌꺼기를 좀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쿠아픽을 사용하고 봤더니 이물질이 조금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 좀 거북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블러 처리를 좀 했습니다. 아쿠아픽 사용하니까 진짜 깔끔하게 찌꺼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아쿠아픽 코드리스 구강세정기를 세척하는 관리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아쿠아픽 클리닝정을 넣고 30초 정도 기다린 후에 전원을 켜고 클리닝정이 섞인 물이 제트팁을 통해 나오도록 분사해줍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세척해주면 되고 세척이나 관리 방법이 쉬워서 좋더라고요. 사용 후에는 물통에 물을 비우고 남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은 다음 충전기 위에 수직으로 같이 해주세요. 그럼 충전까지 끝! 제가 아쿠아픽을 쓰고 나서 굉장히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이 드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딸기 같은 거 먹으면 딸기씨가 끼거나 질깨가루 같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쿠아픽 코드리스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니까 이물질이 정말 굉장히 잘 빠지더라고요. 구강이라는 곳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 번식도 잘 되고 냄새로 인해서 상대방에 불편함을 끼칠 수가 있는데, 잇몸 관리랑 구취 관리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필수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저 현우와 함께 아쿠아픽 해보세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제품과 새로운 경험들로 인사드릴게요.